안녕하십니까 힘찬병원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찬병원 윤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병원 김태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은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시술과 수술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척추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수술하고 시술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는 건 칼을 대고 환자 몸에 절개를 해서 안에 있는 병변을 도려내거나 아니면 치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봉합하는 과정까지를 하면 수술이라고 우리가 불렀고요. 시술이라고 하면 가느다란 바늘이나 아니면 바늘보다 조금 두꺼운 카테터 같은 걸 이용해서 째지 않고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술이다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내시경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수술과 시술 어떻게 보면 그 중간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흉터도 1cm도 채 되지 않고 수술이 끝나고 나면 봉합도 채 하지 않고 그냥 피부를 테이프 같은 걸로 피부에다 대는 피부 두 개를 이렇게 접합할 수 있는 테이프 같은 걸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봉합의 개념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은 내시경 시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환자분들도 그래서 쉽게 접근해서 아 나는 그럼 시술로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쉽게 치료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게끔 의사가 설명을 유도를 해서 제 기준으로는 수술 같지만 시술이라 설명을 해서 많이들 하는 그런 내시경 시술 내지 수술 방법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이렇게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아, 예.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좀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내시경,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할 때 이용하는 내시경 도구가 한 이 정도 되는 엄지손가락보다 가는 이런 손가락 굵기만한 도구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cm가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 기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끝에는 물론 카메라 장비가 달려 있어서 확대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게끔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이렇게 작은 절개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간단한 시술로 끝나지 않겠냐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쪽에서 자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유도라는 게 뭐냐면 수술하는 장비가 직접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지금 찌꺼기 같은 커피 찌꺼기인데요. 이 찌꺼기 이렇게 제거하는 걸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닥부터 해서 여기 끝에 이 부위까지도 다 이렇게 깔끔히 저희가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에 보기에는 1cm도 안 되는 작은 흉터만 남게 되지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은 수술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안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협착증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장점은 절개가 작고 정상적인 조직을 적게 파괴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빨라서 입원 기간도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마취도 중요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느냐, 뭐 척추 마취만 해서 간단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내시경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척추 마취도 많이 할 수 있고 전신 마취도 피할 수 있다 보니까 더더욱 수술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술이라고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도 많은데 그렇지만 이런 경계가 점점 요즘 들어서는 이런 기술들의 발달로 해서 점점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수술이긴 하지만 훨씬 회복도 빠르고 장점도 많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가 이제 또 발전을 하면서 그런 한번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신 적이 있지만 이 내시경 같은 게 들어갈 때 기구가 이제 너무 크면 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 기계들이 이제 크기도 작아지고 의사가 쓰기가 조금 편해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내시경들이 훨씬 더 발전을 해서 지금은 과거보다는 훨씬 이런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수술들이 훨씬 이제 간단해지고 쉬워지고 좀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환자들이 생각하는 시술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시술이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시술들을 이제 우리 원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칼을 대서 피부를 째고 들어가느냐 뭐 아니면 이제 주사기를 찔러서 이제 시술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바는 이제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좀 간단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술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시술로 좀 생각을 하죠.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와서 응급실로 가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드물지만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시술로 혈관을 뚫어주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이제 뭐 혈관이 다 모든 혈관 세 개가 다 막혀서 흉부외과에서 이제 개흉 수술을 또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형외과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어깨에 힘줄에 석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치료 방법이 이제 간단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에서 뭐 초음파 같은 걸 보면서 주사 바늘을 찔러가지고 석회를 이제 깨부수는 그런 시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행위들을 했음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석회가 남아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절경 같은 것을 이용해서 수술적으로 이제 석회를 제거하고 이런 걸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저는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저는 수술을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내시경으로 하는 게 좋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환자의 병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고 쉬울 것 같으면 내시경만으로 충분하지만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약물들을 복용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열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오히려 열어서 했을 때 수술 시간도 단축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요. 두 가지 다 가능한, 그러니까 수술도 가능하고 내시경 수술도 가능한 의사와 상담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론에, 환자분한테 더 알맞은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내시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내시경만 너무 맹신하셔서 내시경이 제일 좋은 수술입니다. 마치 수술에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내시경이 모든 수술을 다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내시경 수술이 모든 걸 대체하는 날도 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 두 가지 수술, 내시경 수술 다 가능하신 분 그런 의사랑 상의를 하면 자기한테 좀 더 맞는 수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와가지고 그런 수술이나 시술 방법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보다는 시술을 선호하는 게 맞는데 범위가 작고 적게 하는 양이 적어서 그렇지 이것도 수술이고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